오늘의 신은 청소년 콘돔, 인스타 광고, 서울 케어입니다. 토마토, 케첩, 머스타드, 핫소스. 갑자기 웬 소스냐고요? 소스가 아니라 콘돔입니다. 와우. 실제 판매 중인 소스라고 해도 믿을 법한 이 자연스러움. 청소년들이 콘돔을 살 때나 갖고 다닐 때 부정적인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만든 건데요. 커피 믹스나 핫초코 같은 모양도 있고 녹차나 라면 스프처럼 디자인된 콘돔도 있대요. 시중 편의점에서 진짜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콘돔에 왜 이런 디자인을 했냐? 청소년의 성관계 관련 통계를 보면요.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나온 이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시크릿 콘돔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광고회사가 합작해 내놓은 제품입니다. 청소년이 남의 시선이나 부담감 때문에 콘돔을 못 사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부정적인 인식을 깨기 위한 이런 노력,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참, 조심하세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데나 두면 진짜 소스인 줄 알고 누가 뜯어버릴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강남에 건물을 산 키즈 유튜버 얘기로 뜨거웠죠. 그럼 인스타 셀럽들은 광고로 돈을 얼마나 벌까요? 영국의 마케팅 업체가 발표한 리스트에서 카일리 제너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게시글 한 건당 약 15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걸로 추정됐는데요. 본인이 만든 신상 화장품도 인스타에 올릴 때마다 홍보가 저절로 되죠. 스포츠 부문 1위는 호날두였습니다. 인스타 한 건당 약 12억 원. 다른 SNS까지 합치면 광고 수입이 한 해 약 530억 원이래요. 네이마르, 메시, 베컴 등 다른 축구 선수들도 순위권에 들었고요. 아리아나 그란데, 셀레나 고메즈, 비욘세 등 팝스타들도 많았어요. 이 셀럽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에 카일리 제너가 스냅챗 아직도 쓰냐는 트윗을 올렸다가 하루 사이에 스냅챗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요즘 인스타 광고는 대놓고 이거 사! 하는 게 아니라 볼 듯 말 듯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게 대세인데요. 이제 저는 사진만 보면 돈 생각부터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외로움이요. 자칫하면 질병만큼 치명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해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고 아일랜드는 민관합동 외로움 대응팀을 신설했어요. 개인의 감정으로 여겨지던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지하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나? 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대요. 이에 서울시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서울케어라는 이름으로 나섰습니다. 의료, 건강, 복지까지 병원에서 가정까지 연계되는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돌봄 서비스를 방학 중에도 또 야간까지 제공하고요. 병원 가는 일도 사치일 때가 있죠. 그래서 유급병가를 서울시가 준대요.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근로취약 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에 서울형 유급형 병가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행 중입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노인분들을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도움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저 좀 자주 나왔죠. 월요일에 또 나오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